잠깐 제쳐놓고요. 그 몸에 대한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보시면요. 이게 룸바랑 차차랑 뭐 삼바도 그렇고요. 우리 라틴 계열도 그렇고 샌드백 계열도 그렇고 몸쓰임은 저희 우리 이 춤에 대한 몸쓰임은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 척추가 하나 있고 다 다리가 두 개 있고 무릎이 두 개 있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즘에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왼다리를 가져올 거예요. 왼다리를 가져올 거면 상체에서 어디를 쓰셔야지 왼다리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오른쪽 리케이지부터. 오케이, 오른쪽 리케이지를 접어내셔야지 다음 다리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이드 스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브러쉬 스텝 하시죠? 이렇게 브러쉬 스텝 하시잖아요. 자, 브러쉬 스텝. 이 왼다리로 브러쉬 스텝을 하실 건데요. 이때 그냥 다리를 이렇게 땡깡 잡고 오신 게 아니라 뭘로 가져와요? 리케이지로 가져와요. 왜? 이 다리를 움직이려면요. 그 전에 체중이 100% 다 실려있으셔야 다음 다리를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룸바의 원리가 체중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즉 세틀링, 완전히 100% 세틀링을 하면 우리가 세트를 하면 100% 체중 이동을 하시면 세틀링이 되시죠. 이 세틀링을 이용해서 다음 다리를 가져오신 게 룸바 몸쓰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브러쉬 때 다시 한번 해보실 건데요. 오른쪽 리케이지로 반대쪽 다리를 가져와요. 다리를 가져오실 때는 다리가 움직일 때는 항상 어디서부터 먼저 움직이게 되냐면 네, 무릎, 즉 무릎이 먼저 움직이는데 무릎을 움직이시면 오금을 움직이셔야지 무릎이 접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톡 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뭘로 접어요? 반대쪽 리케이지로 접으시는 거죠. 한번 다시 볼게요. 오른쪽 리케이지로 왼쪽 오금을 접어내실 거예요. 그럼 오른쪽이 접혀질 때 왼쪽 오금이 접혀지실 거거든요. 요게 연장이 되면서 반대쪽 다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뭐 사선으로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라틴으로 치면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리케이지로 반대쪽 오금을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 이게 연장이 되시면서 보내실 거예요. 그럼 이 다리 가져오실 때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왼쪽 오금으로 가져와요. 오른쪽 이 다리가 밴딩이 되시려면 오른쪽 리케이지가 접혀지셔야지 오금이 움직인다. 그래서 항상 얘가 리액션, 그 다음 얘가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액션, 이게 리액션. 이게 액션, 이게 리액션. 액션, 리액션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훅 하나 드려볼게요. 자, 이 액션으로 인해가지고 얘 리액션으로 훅 하나 쳐서 한번 해보시면요. 중후에 얘 리케이지로 반대쪽 오금을 가져옵니다. 이게 계속 연장되면서 발까지 가져오시는 거지 제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를 말씀드리면 립케이지로 발을 가져오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 제가 발 한 번 더 무릎을 가져오실 건데 무릎을 가져오시려면 오금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립케이지로 반대쪽 오금을 가져오면서 그게 연장이 돼요. 또 똑같이 해볼게요. 주의 왼쪽 립케이지로 인해서 오른쪽 오금을 가져와요. 오케이. 자, 그럼 타임 스텝. 일단은 메레니에서 빼고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타임 스텝을요. And 2, 3, and cha. Cha 1, and 2, 3, and cha. Cha 1, and 2, 3. 아주 가볍게 해보시면 팔 안 쓰셔도 되니까 2, 리케이지랑 5분만 느껴보세요. 자, 볼게요. 제가 차차 1, 샷세가 차차차의 가장 대표적인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샷세를 잘 우리가 그 맛깔나게 잘하시면 차차차에 굉장히 맛을 많이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원리예요. 하지만 조금 차차가 이제 기템이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셔야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차차 가실 거예요. 사이드 샷세 가실 건데 얘로 얘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얘로 마찬가지죠. 립케이지로 오금을 가져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차차로 연속으로 해보시고요. 립케이지로 오금을 가져와서 또 얘 움직이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립케이지로 얘를 보내줘야 돼요. 그죠? 얘를 움직이시려면 얘 립케이지가 쓰이셨어야 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차, 아. 차, 원. 그 다음 얘 지금 립케이지 접었으니까 다음 쪽 가져오실 수 있겠죠. 2, 3. 얘로 보내세요. 차. 얘로 그 다음 다리 가져오실 거예요. 차, 원. And 2, and 3. And 차, 차, 원. And 2.
one and 얘랑 계속 연결을 시키시면서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차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볼리신 거 크게 의미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 이제 close lip list 같은 거 가시면은 two and three and 리케이지 안 쓰시군요. 힘만 돌리신다면 발바닥만 이렇게 비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지 이 맛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주, 에스, 예. 얘 리케이지로 반대쪽 오금을 가져와요. 그럼 벌써 오금이 나왔네요. 어디 지금 가슴 들려있으세요? 오른쪽 가슴 들려있으실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차차 하시면서 오른발 왼발 밟으실 거죠. 왼다리를 당겨보셔야 되죠. 오른쪽 리케이지로 왼쪽 오금 가져오시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힙트위스트 셨는데요. 주, 으스. 리 우리 지금 이거 있죠. 자, 차, 원. 마지막에 펜포지션 가시는 거. 자, 마찬가지예요. 주, 앤, 지금 리케이지고요. 쓰리 가시면서 힙 트위스트 셔츠 하실 건데, 이거 다 가져오실 거예요. 쓰리. 얘로 얘 가져왔어. 그 다음 차차 어떻게 가셔야 돼요? 왼다리 그 다음 모으실 거죠. 오른다리 가셔서. 얘 오른쪽 리케이지로 왼다리 땡겨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앤, 쓰리. 리케이지 없이 힙 돌리시는 거 아니고, 3M 얘로 얘를 가져오시고 일단 이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차아 차아 얘로 얘 데리고 왔어요. 차아 그래야지 그 다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백투더 타이틀으로 가보면 돌아가보면 N 얘 리케이지로 왼쪽 오금 주 얘 리케이지로 오른쪽 오금 3 차아 1 and 2 3, 얘, 차, 아, 얘를 얘 당겨오셨어야 돼요. 1, and 2, and 3, and 당겨오세요. 아, 2, and 3, and 당겨오세요. 아, 2, and 3, and 당겨오세요. 아, 2, and 3, and 자,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이게 먼저 이렇게 가면 이게 어렵잖아요. 얘 이 케이스를 보내시면 보내고 당겨. 보내고 당겨. 보내고 당겨, 요거를 잡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내용들이 쉽게 설명하자면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을 몸으로써 벌써 이걸 지시를 빨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다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몸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다리가 가면 몸에서 벌써 굴리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내가 스텝을 다음 거 할 거를 익히고서 벌써 몸으로 먼저 해주셔야 돼요. 몸으로서 먼저 만들어줄 또 몸에서 내려오면 다리가 움직이고 계속 이게 쉬지 않고 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야지 이게 멈추는 순간 다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빠른 춤일수록 배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계속 내가 계속 조합하면서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몸이 계속 들려있는 상태에 이 통짜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계속 보이는 상태에서 그 에너지로 계속 이걸 촥촥촥 하셔야지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내용이죠. 눈말을 그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조합해서 다른 종목들도 출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한 주에 한 번씩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눈말 같은 형제인 춤은 차차차를 지금 하는데요. 차차차도 어렵지 않다는 것들을 물론 처음 눈말을 안 배워서 차차차를 바로 배우면 지금 이 설명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눈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차차차 이런 차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